6월 제철 음식 6가지. 감자. 땅에서 나는 사과로 불리는 감자는 6월이 제철인데요. 하지 무렵에 수확하는 하지 감자는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해요. 요즘은 간식거리 대우를 받지만 쌀, 밀, 옥수수와 더불어 세계 4대 식량작물이랍니다. 감자는 녹말과 함께 단백질, 무기질 등 영양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요. 비타민C와 B1, B2, 나이아신과 같은 인체에 꼭 필요한 비타민이 들어있어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칼륨도 많아 고혈압과 당뇨 환자에게도 도움을 준답니다. 매실. 매실은 피로회복의 절대강자인 제철 음식이에요. 6월 중하순에 채취한 매실은 새콤달콤한 맛이 더하고 영양도 가장 많아요. 매실은 오래전부터 가정상비약 노릇을 톡톡히 해왔어요. 신맛이 치매 분비를 촉진해 입냄새를 없애고 갈증을 해소해 도움을 준답니다. 또한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설사 치료제로도 쓰여왔어요. 구연산과 무기질 등이 풍부해 체내 신진대사 활성화와 노폐물 제거에도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성 식재료랍니다. 다슬기. 맛이 달고 영양도 많아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식재료인 다슬기는 민물의 웅담으로 불리며 6월에 잡은 게 알이 통통하고 깨끗한데요. 물이 깊고 차며 물살이 센 청정 일급수에서만 자란답니다. 다슬기는 예부터 간 기능 회복을 돕고 숙취 해소에 좋은 해장국 식재료로 꼽혀왔어요. 아미노산 함량이 높기 때문이에요. 여름에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에게 특히 좋아요. 성질이 차서 열을 내리기 때문이에요. 신장에도 좋고 이뇨작용도 활발해져요. 칼슘 함량이 높아 성장기 아이들에게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답니다. 장어. 동서양을 막론하고 대표적인 강장식품으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장어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단백질이 많은 대표적인 고단백 음식으로 잘 알려져 있답니다. 그 밖에 카로노신, 타우린, 필수 아미노산, 콘드로이친, DHA, 폴리펩타이드, EPA, 비타민 A, B, E가 풍부해요. 또한 인과 철성분 또한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서 허약한 체질을 개선하고 기력을 회복하는데 매우 좋은 음식이랍니다. 참외. 6월부터 8월까지 제철을 맞은 참외는 더운 여름날 시원한 청량감과 수분을 보충해주는 과일이에요. 참외는 과육의 92%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갈증 해소와 탈수 증상 예방에 탁월하며 아삭아삭한 식감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왔어요. 피로회복에 좋은 비타민C와 항암제로 불리는 천연 항산화제인 베타카로틴이 들어있어 암 예방에도 좋아요. 이외에도 임산부에 좋은 엽산 및 식이섬유가 풍부해 동맥경화나 고지혈증에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복분자. 천연 자양강장제 복분자는 6월을 대표하는 제철 과일 중 하나인데요. 비타민 A, C 등 각종 미네랄이 풍부해서 피로회복 및 노화 방지에 효과적이며 안토시아닌 계 화합물질이 많아 항산화 작용을 한답니다. 또한 신장 기능을 강화해 면역력을 높여주죠. 복분자는 특히 같은 제철 음식인 장어와 함께 먹으면 비타민 A 위 작용이 활발해져 시력 향상, 두뇌 세포 활성화 효과를 볼수 있답니다.